해외 스타트업 전시회에 국내 스타트업을 한 곳에 모은 K-스타트업관이 최초로 열립니다. 유럽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핀란드의 슬러시 2020에서 K-스타트업관이 4주 동안 운영되는 건데요.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 스타트업 40곳은 개별 온라인 부스를 조성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혁신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. 이동규 기자입니다. 슬러시는 2008년 시작돼 전 세계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유럽 대표 스타트업 행사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는 전면 온라인으로 결정됐습니다.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해 12월 3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국내 스타트업을 한 곳에 모은 K-스타트업관이 처음으로 개설돼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주 동안 운영됩니다.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그동안 슬러시에 주로 참여해왔던 유럽을 넘어 전 세계 바이어와 참관객에게 국내 스타트업의 혁신성과 기술력을 선보이며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K-스타트업관에 참여할 국내 스타트업은 총 40개사로 창업진흥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개 지원기관을 통해 각각 선발됐으며 슬러시 2022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관에 설치된 K-스타트업관 내에 개별 온라인 부스를 조성해 기업 소개와 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하게 됩니다. 중기부는 이번 K-스타트업관 개설을 통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혁신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더 나아가 바이어와 벤처 캐피탈 등과 네트워킹하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Y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.